지배하는 검은 힘, 김정은의 절대 집착. 김정은이 정말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들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머리 아닐까요? 옆머리 정말. 궁금합니다. 강철 선생님. 네, 김정은의 집착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다 모여 있는데요. 그 피터핀 중군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때 망상에서 벗어못 나서 어른이 못 되는 거지. 그런 중군인데 김정일이 이제 2012년에 사망하고 나서 장성택이 이제 북한을 좀 개혁 개방 시키려고 네. 민생을 좀 챙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은과 장성택 간에 굉장한 싸움이 있었는데 장성택의 주장과는 달리 이제 김정은이 뭐 했냐면 마식령 숙기장, 운수 물놀이장, 미림 숙마장. 아, 놀이시설이네. 예,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경험했던 그 추억들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원래 북한에 숙기장이 있었는데 자기 삼지연이 약간 좀 리프트도 없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있는데 마식령을 이제 꿈꾸게 된 것은 김정은이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는데 북한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민군대 10만을 동원해가지고 다 깎아서 했어요. 그거를. 엄청 빨리 졌죠. 네. 그리고 이제 문순불놀이장, 동양 최대. 최고급으로 했어요. 그리고 미림 숙마장은 이게 뭐냐면 하루 세 끼 풀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숙마를 통해서 인민생활을 높이겠다. 거의 뭐 말이 안 떠네 같은 그런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학생활의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위스에서의 꿈이 현실로 지금 북한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거야, 스위스를. 이게 이제 꿈과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지. 그 집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해학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와 국내로 나눠볼 때 결국은 김정은은 절대 권력을 지기 위해서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뭐 크고 작은 행사들, 네, 행사 정치, 예, 그다음에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봐달라는 식으로 계속 쏴올리고 실험하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적으로 보면은 또 역시 민심을 틀어잡기 위해서 자꾸 집착이 가는 건 뭐냐면은 실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집착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유의장,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갔던 것도 만경대 유의장인데 그럼요. 거기 가서 왜 불이 이렇게 있네, 뭐이네 불 뽑아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런 민생을 틀어잡기 위한 의식적인 그런 행동들. 예, 예. 유학원을 찾아가거나 예. 예, 자기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쪽으로 집착을. 어려서 폭죽놀이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자꾸 쏘는 거 보면. 미사일.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어요. 의심 안기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보면 자기 정권이 언제 무너질까, 나를 어떻게 볼까. 예, 이런 노심초사나 네.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그 김정은의 이제 집착들이 당 간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집착이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정은이 스키장에 꽂혀 있다. 그러면 스키장이 온 나라가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스위스 정부가 예. 그 리포트 수출을 이제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똑같은 스키장이긴 하지만 북한의 스키장은 이제 그게 일반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특권층을 위한 그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그런 사치품이기 때문에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리포트를 떼오는 사람에게 영웅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 간부들이 리포트 떼오려고 난리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간부가 중국에서 어떤 공원에 있는 걸 떼왔어요. 떼왔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타고. 제 처음으로. 저걸 중국에서 떼온 리프트예요? 네, 저겁니다. 예. 야. 저 김정은이 저 스키장 건설하는 동안에 네. 거의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매달 갑니다. 매달. 매달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어가지고. 타긴 타요 저기 가서? 아마 탄 것 같아요 보니까. 야, 네. 근데 아무튼 상식을 뛰어넘는 김정은의 집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근보다는 핏줄.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위해 김여정의 남자까지 관리한다. 남자. 관리된다니까. 최고네. 남자까지 정말 관리를 하나요, 김선생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와. 지금 뭐 이게 뭐 정확한 팩트는 없지만은 일단 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단둘이잖아요. 네, 그 믿을 게만 그 축구도 못 믿고 형제밖에 없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으로 키가 177.8에다가 그다음에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민군대 다시 말해서 군에도 갔다 와야 돼. 이런 기준을 내놨다고 해요. 야.
좀 이제 확실한 거는요. 그 2012년도인가 이제 김여정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결혼 반지하고 몸이 약간 부었었거든요. 네. 이게 임신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평양에서 축구들 속에서 김정은이 결혼을 김여정이 결혼했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뭐 경호원이었다는 말도 있었고 또 39호실에 뭐 외화벌이 간부였다는 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이제 후지모토 겐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여정은 싱글이다.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렇게 검증을 하겠다는 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죽인 고모부 장성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반대했는데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본심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증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본심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모부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김여정의 남편은 내가 검증해보겠다.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동생한테? 그 보면은 특징이 뭐냐 김경희나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정은 김여정은 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네. 뭐 단둘이. 그러니까 김정일인 경우도 일찍 어머니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그 이웃 자식으로 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소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 관계는 돈독한데다가 일단은 김경희 김정일 때는 장성택이죠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제2의 장성택이 나타나지 않자면은 당연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현재 김여정이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 구도를 보게 되면은 장성택과 같은 그런 인물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종의 뭐 참두마찰을 연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꼭 북한 정권을 좀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예 네.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의 뒤를 이을 정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북한을 다스릴 지도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여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김여정이가 머리가 엄청 좋고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나도 해박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독재적인 그러한 게지만은 그래서 김여정이는 단지 치마를 들었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부터 모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수표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 할 때 문건이 올라가는데 김여정이 일단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하고 김정은한테 원래 보낼 것만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의 정점이 누가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김여정한테 입김을 넣게 되면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의 파워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어떤 서류 보여줘 그랬더니 이거 기밀이라 안 됩니다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여정한테는. 아무튼 뭐 네. 지금 보니까 김여정에 대해서 이명수 선생님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여정 문제가 아니고 북한은 통치 기구가 김일성 가문 통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아주 가문 통치로서는 취약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 취약한 자기 그 가문 통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죠. 아, 그러면 김여정이 결혼을 하면 김정은 체제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여정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 김여정이? 아니 김여정이 신랑을 만약 얻는다면은 김여정이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밑거름. 그렇죠. 그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그 자체는 그 김여정을 뒷받침을 해주고 진짜 김정은한테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아래도 아니에요. 야 아무튼 김여정 남편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예, 네. 과거의 장성택을 보게 되면요. 네. 김정일이 장성택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어요. 몇 번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장성택의 인물이 워낙 출중한 측면도 있고 사람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에게 뭔가 말을 할 것들을 장성택이 다 부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커지는 권력을 계속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김여정의 남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장성택이 같이 뭐 개혁개방으로 간다든지 또 김씨가 이걸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 축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남편을 어떻게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운명과 관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